내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가는 선행하니까, 그죠? 그렇죠.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좀 탄력받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거기에 환경 규제까지 들어가고요. 그 회사별로 보면은 업체 중에서 늘뭐 현대미포조선부터 돌았었나요? 어디부터 아, 돌았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여기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은 배가 크기 때문에 통상 2년에서 3년 수주받아서 인도까지 걸리고요. 미포는 한 1년이면 원래 돼요. 지금 물량이 많이 몰려서 1년 반 정도 늘어났고, 그러니까 이게 전체 돌아설 때는 미포가 훨씬 빠른 거죠. 미포는 아마 올해 한 2분기부터도 돌아서기 시작할 것 같고요. 다른 조선사들은 내년부터 이제 크게 돌 텐데, 미포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니까 원래는 연초에 미포를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. 연초부터. 근데 생각보다 업황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통상 이 박스권에서는 턴이 빠른 미포가 아웃퍼폼, 더 주가 상승이 크고,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레버리지가 큰, 이 전체 규모가 큰 대형사들이 올라가는데, 그래서 하반기 내년 가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더 좋게 봤는데, 좀 당겨지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탑픽이긴 하고, 현대중공업의 비중 확대도 지금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어떤가요? 대우조선은 좀 고민이 있는 게,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수주받은 잔고들이 있어요. 이게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매출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, 조선이 기본적인 전략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많이 안 오르는 종목이나 싼 종목을 사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. 그게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. 하반기 가면 아마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 러시아 영향이랑 실적 개선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까지는 현대중공업이나 미포가 나올 것 같고,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후속 매각, 작년에 이제 지연된 매각이라든지 자본 확충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회를 보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조선회사는 대형주고, 뭐, 만약에 조선이 좋아지게 되면,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, 중소형사인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,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어떤 게 있나요? 맞습니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자재 업체들이 방향은 같고 훨씬 더 탄력이 많이 좀 더, 올라가죠. 베타가 좀더큰 느낌인데, 지금 LNG 시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, LNG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이나 동성아이텍 같은 업체가 있고, 이 업체들은 좋아지긴 할 텐데 LNG는 공정이 길어서 한 3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이 안 돌아서요. 상반기에 조선사들 실적이 안 좋으면 같이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, 그래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, 하반기 내년 LNG가 정말 과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들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미포가 제일 먼저 돈다고 했는데, 미포랑 관련된 기자재주는 세진중공업이에요. 실제로 가깝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미포에서 매출을 일으켜요. 그래서 실적 같이 돌아설 테니까 상대적으로 빠를 것 같고, 엔진을 만드는 업체 중에 예전 두산 엔진이었던 HSD 엔진이 있는데, 이 업체는 주로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해요. 현대중공업은 엔진을 내작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많지는 않고요.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영향 같은 걸 확인하고 하반기를 보자는 관점이니까 HSD 엔진도 상대적으로 하반기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업종에 투자한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조언? 이런 말씀 한마디 최근 한 2, 3년 트렌드를 보면 해주시죠. 조선주가 월별 주가로 보면은 한세 달을 그 아웃펌 주가 수익률이 지수 대비 좋고, 아홉 달을 언더, 지수 대비 안 좋아요. 근데 정말 인상적인 게, 오를 때는 한 달에 20%씩 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착시가 있는 게, 오를 때 아, 정말 좋아지는구나 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제 물렸다가 손절하고, 이런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그 흐름이거든요. 근데 MP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일단 기본 비중 정도는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, 장기 투자를 권해 드리는데, 5년, 10년이 지나면 예전 노후선박, 그리고 환경 규제, 육상에서 얘기되는 이 여러 가지 그 친환경 요소들이 바다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거든요. 다만 속도가 굉장히 호흡이 길고 더디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타이밍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,
좀 실적에 쇼크가 난다거나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 LNG 성과 문제로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쓸려왔는데 뭐 이런 국면에서 모아가는 그래서 조선은 정말 중국이랑 경쟁은 계속 갈 거거든요. 5년, 10년 장기로 몇 배를 보고 투자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